APA 시스로그를 이네이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액세스 포인트의 커먼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커먼 세팅에 가보면 시스로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로그 옵션은 익스팬드 시켜보면 enable external syslog 서버 쪽으로 보내는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에 IP를 입력을 하고요. 각각의 그 이벤트 패실리티 레벨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티도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이머전시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팅은 AP 전체에 대해서 이네이블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AP가 시스로그 서버, 지금 정의된 이 시스로그 서버 쪽으로 로그를 전부 전송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단말의 트래픽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단말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와일리스 액세스에 가서 만약에 이 단말이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단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말의 맥 어드레스를 카피를 하고요.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액세스 컨트롤에 L2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제가 블록 클라이언트라고 팔리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팔리시에 맥 어드레스만 아까 복사했던 맥 어드레스만 add하고 어플라이 하게 되면 이 맥 어드레스는 원천적으로 무선에서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cancel 했고요. configuration에 wlan에 가보면 이 차단된 L2 맥 어드레스의 단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있는 wlan 프로파일에 갔고요. 이 WLAN 프로파일을 적용을 받는 SSID AP 그룹에 방금 만들었던 L2 Access Control Advanced 옵션의 L2 Access Control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로는 Disable이었고요. 제가 Block Client를 Enable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해야 될 일은 Access Control에 L2 Access Control에 블록 클라이언트 프로파일 안에 해당 맥을 add만 하게 되면 단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